예, 또 민간 자격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진찬 박사 옆에가 이제 여기 앞에 보이시는 유튜브 마스터 자격증인데요. 1급과 전문 강사 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 직업 능력 연구원장님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시대에 유튜브가 대세라 그러죠. 저도 작년 올 그러니까 2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제 1340명의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시작하면 이렇게 또 끝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칭찬대학에서 유튜브 마스터 자격증 과정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운영할 생각입니다. 우리 이석 부장님을 통해서 유튜브를 저도 배우게 되었고, 우리 칭찬대학에서 유튜브 과정을 지금까지 3회 해왔는데, 이제 정식으로 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져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저기 앞에 보이시죠?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 1급과 전문 과정입니다. 예, 요즘 한참 뜨고 있지요. 그래서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 1급 그리고 전문 강사 자격증을 부여할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자격증이 필요할 터인데 기여하는 진찬 박사 협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사실은 1월 첫 주가 되면은 네 가지 자격증이 또 받게 됩니다. 기대하는 자격증이 많이 나왔습니다. 감성시 전문가 과정, 또 인간관계 전문가 과정, 자신감 리더십 전문가 과정, 자신감 성공 전문가 과정 등 다양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